こんにちは、ひょくです。こんにちは、ひょくみだ。一人暮らしを始めた18歳の頃からですね、最初の頃は結構電話はしてたと思うんですが、一人暮らしを始めて4年、5年、6年、7年、8年、9年、10年とこう経つにつれて、だんだん親と会話することが減ったんですよね。ちなみに韓国人でして、お母さんお父さん両方とも韓国人です。でそのお母さんお父さんもみんな韓国人で、なかなかお母さんお父さんと会話することが減ったなと思いまして、大人になってからも本当に去年に関しては多分電話も多分4回とかしかしてないんですよね。親孝行不足と言いますか、久々にお母さんに電話をしようかなと思います。はい、韓国人親子の韓国語会話でございます。これまたね、編集大変なんだよ、全部テロップ入れないといけないから。お母さん電話出るかな、一発で。ちなみにヒョクのお母さんめちゃめちゃ早口な上に、僕が一言喋ったら10返ってくるぐらいずっと喋り続けるので、皆さん聞き逃さないようにお気をつけください。ヒョク、여보세요 네, 엄마. 예, 아드님. 응, 전화해봤어. 아이고, 감사, 감사. 점심은 드셨어요? 아이고. 점심. 아, 점심. 점심 아직 안 먹었어. 먹어야지요. 네. 그러면 우리 아들은 뭘 좀 드셨나? 아, 나 아직. 나도 이제 점심 먹어야지. 아침에는 빵 먹었어. 빵 먹었어? 나도 빵 먹었어, 아침에. 야, 너 김치 뭐 맛있는 김치 잘 찾았다고 뭐 하는 영상 봤어? 어, 서브 채널? 응. 어, 맞아, 맞아. 슈퍼에서 파는 건데, 응. 맵진 않지만, 응. 한국에서 파는 김치 같은 맛이 나. 그 고추 그림 그려져 있는 게 한국 거랑 많이 비슷하게 할 거야. 응. 아, 요즘에 중국 김치가 난리가 돼서. 왜? 너 영상 못 봤어? 어, 못 봤어. 뭐, 뭔 일 있었어? 아, 중국에 영상 김치 농장이 있는데. 응. 그러니까 안 먹을 수 없으니까 그냥, 그러면 이왕이면 일본에서 빵 고춧가루 달라고 해서 그나마 그거 샀어. 근데 안 맵잖아, 일본에서 파는 고춧가루는. 덜 맵지 뭐. 그래서 그게 낫다 싶어서. 근데 여기서는 뭘 살 수가 없잖아. 한국 고춧가루를 안 팔더라고. 인터넷에서 사면 돼, 엄마. 내가 그 Q10 알려줄 테니까. 거기 한국 제품 파니까. 야, 너는 잘 해결된 거야? 애들이 고생이 너무 많이 했구나. 그리고 거기 되게 좋았던 게, 사람들이 되게 좋았어. 꿈이 뭐냐고 물어봐줬어, 거기서는. 어떻게 되고 싶냐고, 앞으로. 근데 난 4년 동안 있었는데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나한테 물어본 적 없었다? 아유, 어쨌든 뭘 하나 배웠다면 그게 얼마나 큰 건데. 마음은 아팠어도 내가 고생했다. 네, 괜찮아. 그러니까 다른 것 플랜이 다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환하게 말할 수 있는 거지. 혼자서 하느라고 참 힘들었겠어. 우리 아들 힘들었겠어. 아유, 안 힘들어, 엄마. 울지 마. 괜찮아. 미안해. 왜, 뭐가 미안해? 엄마 도움이 못 해줘서 미안해. 아니야, 엄마. 얘기 못해서 미안해, 엄마. 잘 됐으면 좋겠고. 좋은 사람 만나야 될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밥은 잘 먹어야 돼, 무조건. 그래야 싸우지. 괜찮아. 뭐 내가 잘못한 건 없어, 계약서상으로는. 그러니까 울지 마, 엄마. 이미 다 플랜 다 짜놨으니까 괜찮아. 너 작년 뭐 먹고 살아? 괜찮아, 나 돈 많아. 괜찮겠어? 엄마가 진짜 짤이라도 들고 갈까?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아이고, 어느새 이만큼 줄 다 커버렸냐. 좀 가만히 좀 기다리라고 막 아빠가 그러는 거야. 그래, 너 어른이지 참. 미안해, 엄마 울게 해서. 아니야. 아유, 그래서 우리 아들 목소리 들으니까 좋네. 전화를 해야지. 알아야 되나, 그냥. 그래, 그럴수록 너 스스로 열심히 가꾸라. 그래야지. 어리고, 얼굴이 한번 네가 열심히 가꾸지만. 당연히 그래야지. 팬들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잖아, 혁이라는 걸. 그러니까 네가 그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그만큼 사람들도 잊어주는 거지. 끝내줬어? 여보세요? 소리가 되게 찔끔해. 작아? 여보세요? 소리가 작아서 자꾸 귀에다가 듣고 그래. 지금 안 들려? 뭐, 아, 커졌다. 내가 스피커를 안 켰구만. 아, 참, 스마트폰 지금 엄마가 쓰고 있는 게 그거지, X가 준 거지. 슬슬 이제는 새로운 거 살 때 됐다. 안 사. 왜? 이제 그만 사. 이거면 충분해. 아빠 하나, 나 하나, 각각
하나씩만 주고 있는 거 말고 아니 어디야? 각각 하나라도 괜찮은데 배터리가 엄마 그게 거의 2년 되면은 새로 바꿔야 돼. 배터리를 바꿔야 돼? 응, 배터리를 바꾸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하나 바꾸거나. 어제는 아빠 뭐 전화요금인지 뭐 개타입이 나오는 거를 아빠 통장에서 빼는 걸로 맺는다고 한 이틀을 뭘 그게 맨날 종이로 와갖고 종이로 하면 이제 그래서 인터넷으로 그래서 그거 하는데 그냥 뭘 잊어버렸다 뭘 잘못 넣어서 지워졌다 하루 인정할 때 이틀 걸리더니 어떻게 했나 봐. 그래야 네. 지금 뭐하고 있었어 딸내미? 나는 아침에 편집 하나 하고 촬영 하나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편집해야지. 아유, 근데 요즘에 진짜 아니 혼자서 다 하니까 진짜 하루가 금방 간다. 이때까지는 촬영이랑 편집이랑 레슨이나 이벤트나 그런 거에만 집중할 수가 있었어. 근데 지금은 내가 나의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잖아 지금 혼자서 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나 광고주님이랑 연락을 다 혼자 해야 되는 거야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 그거 연락을 지금 다 하다 보면은 몇 시간씩 지나. 그러다 보면 편집할 시간이 없는 거야 지금. 와 그래서 지금 너무 하루가 너무 짧아. 고생이 많소. 아 괜찮아. 원래는 다 혼자 했었으니까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내가 너무 내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바쁜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 시간도 부족하고 얼굴도 부족하고. 보통 일이 아니거든. 보통은 힘들지. 거의 하루에 나 한 16시간 정도 일하고 있으니까. 나 진짜 내가 지금 사원이었으면 진짜 완전 브라크야, 브라크 기교. 아, 좀 더 그거 뭐 자격증도 짠다고 공부한다고 그러는 거. 맞아, 맞아. 근데 공부할 시간이 없어. 어떻게 해, 나? 6천엔. 6월 달에 시험 보려고. 아, 6천엔 그냥 날릴 것 같아서, 불안해. 이거 진짜 되게 아깝다. 나도 예전에 영어 일본어 그 자격증 따는데 한번 접수시키면 그 돈이 아까워서 떨어질까 봐 전전 궁금했어. 아 배고프다 엄마. 이제 슬슬 우리 밥 먹자. 그래 밥 먹자. 밥 먹자. 어디 아픈 데는 없고요? 나 이빨 치과 때문에 맨날 그냥 아직도 다녀? 치과 이상해. 이 할아버지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죽겠어. 딴 곳 가, 딴 곳. 내가 딴 곳 가자. 가겠다 했지. 언니가 엄마 더 기다려 보라고. 해볼 때까지 해자. 나중에 딴 데로 가야지.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미치겠어. 뭐 할아버지야? 딴 곳 좀 더 큰 곳으로 가자 엄마. 좀 기다리는 시간이 있더라도 큰 곳으로 가자. 정말 언제부터냐? 작년 12월부터 했는데 여태까지 병원을 쫓아다니네. 벌써 5개월이 지나네? 그니까 아니 그 할아버지가 내가 얘기하는 대로 안 해주는지 몰라. 야 아빠 전화 온다. 니네 아빠 점심 먹으러 가라. 네네 네 5월 달에 한번 갈게요. 예예예예 네. 그때 만나요. 네 예 뿅뿅뿅 끊으세요. 뿅뿅뿅 끊을게요. 끊어. 네 はい、ということで、久々に女と話をしました。ちょっと息子としての不甲斐なさとかいろいろとね考えることはいっぱいありますね。まあいい報告できるようにしたいなとは思っております。まあ昔ですね、昔コメント欄でよく書かれていたのがマザコンかよっていうのとかよくあったんですけど、多分日本人から見たら確かに韓国人のその親子の関係はもしかしたらマザコンに見えるかもしれません。これはね本当にただただ文化の違いなんですよね。日本人から見たら韓国人の親子はマザコンに見えて、韓国人から見たら日本人の親子は親孝行不足に見えてっていう風に、どっちの視点に立って見るかの違いなだけであるので、別にどっちがいいどっちが悪いとかっていうのは僕は一切ないと思っています。まあ少なくとも表家はこんな感じです。そうですね、お母さんも言ってたけど本当にね、ファンがいるからお前がいるんだよと改めてね教えてもらって、まあ常日頃から思ってはいるんですけれども、再びちょっと気が引き締まったと言いますか、心配させている分頑張らなきゃなと思っております。ということで今日の動画は以上となります。また次の動画でお会いしましょう。以上、ひょくでした。バイバイ。